팀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전통 음식 연주가 한복선이며 궁중 음식이 전공입니다. 오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와! 이 음식들이 모두 옛날 임금님들께서 잡수셨던 음식이래요. 정말 맛있겠죠? 오늘은 이 궁중 음식의 전통을 이어가는 궁중 음식 연구가 한복선 선생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싶어요. 우리 집의 전체적인 뭐 집안의 분위기라 그럴까요? 뭐 엄마가 어쨌든 음식하는 선생님이시니까 뭐 집에서 해먹는 것도 그렇고 또 어렸을 때는 그 가족이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니일 내일이 없이 뭐 음식할 때도 다 엄마 도와주고 뭐 온 식구가 같이 움직여서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음식하는 일이 그냥 일상의 일이었죠.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도와 음식을 만드셨다는데 궁중 음식에는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고종과 순종 임금이 계실 때에 이제 한이순 상궁이 계셨어요. 음식을 이제 상궁으로서 주방 상궁 되셨어요. 제가 대학교 때 우리 어머니는 그 상궁님이 사시는 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가서 녹음기만 들고 그 한인순 상궁댁에 가면은 이렇게 저렇게 뭐 옛날에는 임금님은 이렇게 하셨고 무슨 음식을 좋아하셨고 순종께서는 매우 심약하시고 약하셔서 이렇게 뭐 탕제를 많이 드셨고 이런 얘기를 쭉 해주시면 우리 어머니가 녹음을 하고 또 글을 쓰고 그림으로 신설로 그림도 딱 이렇게 그리시고 그럴 때마다 저희를 데리고 다녔고요. 대학교 들어갔을 때도 우리 어머님이 저희 과의 교수이셨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제 곁에는 가정의 학이라는 거, 음식이라는 것은 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어머니로부터 우리 가정의 그 어떤 그 분위기가 저한테 오늘의 전통 음식 연구가이게 된 거죠. 한복선 선생님의 어머니는 조선 왕실의 마지막 주방 상궁의 제자가 되어 궁중 요리를 연구해 오셨는데요.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선생님도 궁중 요리에 자연스레 관심을 갖게 되셨다네요. 엄마의 부담을 느낀 적은 별로 없어요. 항상 감사하게 고맙게 생각을 하지요. 벌써 그 옛날에 한국의 전통은 중이 될 것이다. 미리 짐작하셔서 이미 레시피를 그 상궁님을 모시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셔서 책을 내시고 이렇게 이제 앞을 바라보는 것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에 대해서 이제 항상 감사한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을 조선 왕조 궁중 음식을 계승하는 데 힘썼던 고 황혜성 선생님. 한복선 선생님은 그런 어머니의 뒤를 잇는 게 자랑스러우시다는데요. 선생님, 궁중 요리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요. 12첩 반상이니까 12가지 반찬을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그 12첩 반상에 3개의 상이 차려져야 빨간 상에다가요. 주칠 원반이라고 그러죠. 그 12첩 반상에는 우리나라의 모든 조리법이 다 들어있거든요. 밥하고 국 끓이고 찌개하고 조림하고 전지지고 뭐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12그릇 안에 다 있고 바깥에 다른 또 기본 음식도 있고 별식도 찜도 있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임금님이 밖에 차차를 안 가셨어도 아 우리나라에 지금 풍년이 왔구나 풍년일 때는 잘 차려드렸고 전쟁 중에는 조금 반찬 수가 적어졌을 거고 그래서 그 우리 민간들의 외부 살림살이를 다 밥상 안에서 보시는 거죠. 잘 살 때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또 돈이 조금 적으면 조금 줄여 먹고 임금님도 꼭 그러셨어요. 네. 끼니 때마다 밥상에 올라오는 음식 가짓수로 나라 형편을 짐작해 아셨던 옛날 임금님들. 그래도 임금님들의 밥상은 뭔가 특별했을 것 같은데 궁중 음식 종류는 몇 가지 정도예요? 보통 궁중 음식의 가짓수가 몇 가지냐고 물어봐요. 가장 기본적인 궁중 음식은 뭐냐면 일상식. 우리가 평소에 밥 먹는 상하고 그다음에 연회식.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도 궁중 음식이 맞아요. 그런 것도 많죠. 왜냐면 일상식에 밥, 탕 뭐 이런 거 다 미역국까지 다 우리가 먹으니까요. 그렇지만 밥도 하얀 밥, 팥밥, 곰국, 곽탕이라는 미역국 이렇게 대기를 시켜 놓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는 팥밥을 먹고 싶다 하면은 옥반을 내려놓고 밥을 올리고 곰탕을 같이 올려드리고 이렇게 돼서 음식을 조금 이제 바꾸어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몇 가지나 될까요? 400에서 한 500가지 될까요? 500가지요? 근데 궁중음식은 임금님만 드신 건가요? 보통 그 사대부집에서 결혼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제 왕자가 결혼할 때.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서로 교류하다 보면은 음식도 왔다 갔다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꼭 궁중 음식은 이렇게 갇혀서 궁에서만 드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왕족들이 드시는 음식은 밖에 사대부에도 나가서 우리들도 먹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이 또 내려와서 지금 우리가 또 아는 궁중 음식이 된 거예요. 네. 임금님만 드실 수 있었던 궁중 음식은 왕가와 사대부 간의 교류를 통해 궁 밖으로 나와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왔대요. 아, 저도 궁중 음식 먹어보고 싶네요. 이번엔 틴틴 친구가 궁금한 점이 있대요. 저는 요리사가 되려고 하는데 어떻게 공부하면 돼요? 음식 공부를 한다는 것은 첫째가 집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배우지만 혹시나 어머니께 뭐 배울 수 없는 환경도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요새는 얼마나 뭐 이런 저기 매스컴 같은 데서 요리하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음식하는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그 자기의 그 어떤 그 감성을 키우는 거죠. 방법도 배우고 요리 대회도 그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요리를 못해도 한번 엄마 내가 이번에 요리 대회 나갈 거니까 한 가지만 아껴줘. 그렇게 하고 일단은 요리대회 한번 나가봐요. 그러니까 거기서 점점 경험이 쌓아져야만이 이렇게 담력이 키워지고 소질도 개발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기회를 찾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기회가 찾아오면 놓치지 않고 꽉 붙잡을게요. 근데 선생님처럼 좋은 요리사가 되려면 또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셰프라고 하는 직업이 대단해요. 예전에 셰프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냥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구나 했지만 요새는 그게 아니라 창작 예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창작적인 그런 어떤 그 생각도 필요한 거고요. 지식이 함축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감각이 살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 음식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알아볼까 뭐 이런 어떤 탐구적인 그런 것을 자꾸 집중해서 하면은 여러분들도 셰프도 될 수 있고 셰프가 되면서 다른 전공도 할 수 있어요. 아, 결국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탐구하는 게 중요한 거군요. 그런데 음식이란 게 우리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전통을 지키는 일도 새로운 음식을 만드는 일도 참 어렵다고 생각되는데요.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음식이란 뭐예요? 여러분, 음식이라는 것은 문화이거든요. 그 나라를 모든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만들고 맛있다, 맛없다만이 아니라 이러한 음식은 왜 나오게 됐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공부가 이제 음식학으로서 이제 공부하게 되죠. 궁중 음식의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궁중이라는 곳이 우리의 가장 어르신이 드시던 음식이 쌓여지고 모여지는 곳이기 때문에 역시 이 궁중 음식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음식 문화, 그 음식 문화만이 아니고 우리의 식생활의 문화,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궁중 음식은 아주 소중히 지켜져야 할 우리의 문화유산이 되는 거예요. 궁중 음식 기능 보유자였던 어머니의 뒤를 이어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을 연구하고 음식 문화 지키기에 앞장서고 계신 한복선 선생님. 음식이 문화라는 말씀 참 기억에 남는데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더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야겠어요. 네, 여러분, 틴틴 친구들
오늘 지하는 한복선이 저의 그 어린 시절을 통해서 이제까지 전통음식 연구가로서 진행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의 얘기에 귀담아 들으셨으면은 거기에서 당부한 것을 잊지 말고 한번 도전해 보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